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 숙버무리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먹어볼까요? 네. 숙버무리. 네. 이렇게 조금 남았죠? 제가 야금야금 먹었어요. 그렇군요. 방송 보는 사람 중에 이걸 먹어본 사람이 있을까? 있으시겠지. 별로 없을 것 같아. 특히 요즘에는 뭐 아예 안 먹어봤을 걸.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. 우리 또래는 먹어보지 않았을까? 그런가? 우리 또래도 있으시잖아요. 근데 우리 또래도 좀 시골에서 살아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시골에서 살았나? 자기 시골 나름 도시인데. 거기 시골 아니야. 소도시, 지방 소도시. 자기야말로 시골에서 살았잖아. 나 완전 시골에 살았지. 리에서 살았잖아, 리. 쉬는 시간에 앞을 딱 봤는데 숙이 잔뜩 있는 거야. 근데 군부대는 제초제나 이런 거 아예 못 쓰게 돼 있거든. 진짜 완전 천연 그거란 말이야. 그냥 손으로 뽑으니까 맨날 잡초를. 그래가지고 그때 쉬는 시간에 다른 애들
쉬고 있을 때 혼자 열심히 뜯었지요. 그래서 모래주머니에다가 모래 대신 속을 잔뜩 넣어서 맞아요. 자기한테 가져갔어요. 맞아요. 그 보태자루 같은 거 조그만 맞아요. 거 그래서 우리 해먹었잖아요. 맞아요. 자취방에 자기가 가져와서 맞아요. 맛있었어요. 맛있었어요. 나도 그때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거였어. 왜냐면 할머니랑 어렸을 때 내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자주 얻어먹었는데 성인이 돼서는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았으니까 맞아요. 먹기 힘들었거든요. 자기 덕분에 그때 맛있게 잘 먹었어. 자기가 뜯어줘서 맛있게 먹었죠. 진짜 맛있었는데. 그치. 자랑이 담겨서. 되게 좋았어. 아 이걸 기억하고 이걸 뜯어오다니. 또 하나 있다. 비슷한 그거. 어떤 거 있어요? 자기가 훈련 갔는데 내가 그 뭐지 그거 군대 식량 뭐죠? 전투 식량. 전투 식량.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한 끼 굶고 갖다 줬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또 자취방에서 둘이 같이 해먹었잖아요. 자동으로 막 따뜻해지는 거. 신형. 맞아요. 맞아요. 신형 전투 식량. 거기 빵 맛있었는데. 아 맞아요. 그래서 내가 그게 다시 먹고 싶은데 그거는 밖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이게 보니까 밖에서 전투 식량이라고 해서 파는 거는 그냥 밥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. 봤더니 그 전투 식량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밥을 납품하는 회사랑 빵을 납품하는 회사랑 다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밥을 납품하는 회사에서는 전투 식량이라고 내놓으면 자기네들 밥만 있는 그 전투 식량을 파는 거예요. 근데 전투 식빵 이렇게 팔 순 없으니까 하긴 그렇게. 그래서 그 빵은 거기 파운드 케이크. 아 맞아. 약간 아몬드 맛 나는. 아 맞아요. 그래 맛있었어 그거. 그거 처음에는 애들이 아 이거 뭔 맛으로 먹냐 하면서 왔다가 이제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세 입 먹을수록 점점 중독이 되는 그런 맛인데 우유에다가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약간 그 퍽퍽한 게 촉촉해지면서. 진짜 맛있어요. 우유에 말아 먹으면 진짜 웬만한 빵보다 진짜. 근데 구형 전투 식량도 그게 있었어요. 빵 같은 게 그런 디저트류가 있어요. 없었어요. 신형에 처음 생긴 거예요. 구형 전투 식량은 진짜 팥밥. 팥밥에다가 두부 조림, 뭐 꽁치 조림 뭐 이런 거 들어있어요. 그래서 진짜 처음에 먹었을 때 와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는 이거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 맞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배고프면 먹어야지. 근데 결국은 나중에 없어서 못 먹더라고요. 배고프니까. 아니 왜 부천에 자기 그 강원도에서 훈련한다고 막 했을 때 무슨 개밥 같은 비닐 봉지 들어있는 막 주먹밥 같은 거 막 먹었잖아요. 맞아요. 그냥 고추장에 밥 비벼가지고 그냥 그 비닐 봉지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먹었죠. 그니까 진짜 어떻게 그런 밥을 줄 수가 있는지. 그니까 노양심인데. 근데 그거는 이제 훈련의 일환인 거야 아니면 그냥 뭐 훈련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뭐 가리아 갖다 붙이기 나름. 훈련 시에 되게 못 먹을 거 아니에요. 그렇겠죠. 그런 느낌인가. 그럴 수도 있죠. 아무튼 근데 좀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때 전투 식량 자기가 갖다 준 거 맛있었어요. 또 먹고 싶지만 재밌었어. 먹을 수가 없네. 이렇게 칙 당겨서 이렇게 막 뭐지 막 따뜻해지는 거였잖아요. 아, 연기 막 뽕 나면서. 전투 식량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. 물론 좋다. 그거는 구할 수가 없지만 밖에서 파는 걸 사다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. 이렇게 칙 이렇게 당기는 건 못해요. 그것도 있어요. 근데 그 아몬드 파운드 케이크가 없어요. 막 소세지랑 이런 거 막 사갖고 막 먹었잖아요. 맞아요.
엄청 많이 와가지고 아. 그죠? 생각나요? 네. 그것도 엄청 큰 개미가 그때 공원에서 막 그 자동차 같은 거 타고 놀던 고맹이들 보면서 귀엽다 귀엽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우리 애가 자기 얘기한다고